아, 염소장 아랫밭에 와 있어요. 저 구석기로 가면 내 기도하는 처소가 나오고, 뒤에는 또 저번에 감자 캔 자리가 나오겠죠. 아, 이거, 여기다가 지금 애초기로 좀풀좀 자르고, 여기는 이제 자색 고구마 심으려고 지금 이렇게 거름 줘서, 이렇게 멀칭 해놓은 거예요. 여기도 깨를 심었고요. 그 다음에는 또 고구마 심을 때 한 줄. 그 전에 다른 작물 심었던 건또딴 작물 심어서 줘야지. 계속 같은 작물 심으면 안 돼요.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. 작년에 이제 옥수수 심었던 자리에 고구마 심고, 고구마 심었던 자리에 옥수수 심고, 또 봄동 심었던 자리에 깨를 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땅에 똑같은 양분이 계속 빨아먹으면 땅이 산패되죠. 산성화되니까. 이렇게 다른 작물을 심고, 번갈아 가면서 심어주든지 아니면 또 섞어 심어도 괜찮아요. 감자하고 옥수수를 심었는데 병충해가 안 생기죠. 옥수수하고 고추를 심어도 되고. 그리고 이제 식초에다 계란껍질 녹인 물을 많이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줘요. 그럼 땅이 이제, 산성화된 땅이 이렇게 곡식이 잘 되죠. 우리는 화학 비료도 안 주고, 또, 제초제, 억제제, 촉진제, 무슨, 농약, 이런 거 전혀 안 줘요. 벌레 잡는다고 해충 그런 것도 안 주니까, 땅을 건강하게 만들면 해충들이 잘안 오죠. 우리 가족 먹고 자식이 먹을 음식들을 농산물을 이렇게 뭐 억제제, 촉진제를 줘서 상품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또 고루 나기 위해서 촉진제 주고 또 너무 잘 자라면 억제제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냥 자라는 대로, 자라는 대로 키우죠. 옥수수는 이제 키우다가 따먹기 시작하면 또 다음 또 씨를 심어요. 그래서 계속 그것이 또 추수하면은 또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심어줘요.